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JY님 언제든지 여의도로 놀러와서 저기 타워원, 파크원 타워원 오십시오.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점심이나 저녁 한 끼는 언제든 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비정이라고 안 하고 정말 박 교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우리 최파고님 보내드리기 싫어가지고 엄청 텃세 부릴 생각으로, 그래야 우리 최파고님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딱 인상 쓰고 왔는데요. 아, 이분 외모를 보고 제가 갑자기 녹아내렸습니다. 너무 훈훈한 외모를 가지신, 이 미래세 이거 외모로 뽑으시는 건가 싶을 정도의 분이 오셨습니다. 미래세 증권 최파고님의 아성을 한번 내가 잠재워보겠다, 그런 포부 가지고 오신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곡 WM에 근무하고 있는 강구현 선임 매니저라고 하고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는 최용석 선임 매니저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거는 아니고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 3% 우리 애청자분들은 우리 원래 계셨던 분들이 그동안 너무 노고를 많이 하셔서 텃세가 굉장하십니다. 어떻게 견디실 수 있겠으셨어요? 네? 댓글창을 최대한 안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예. 뭐 아마 우리 강 매니저님, 제가 우리 최파고님 통해서 소개받았을 때 그때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인격으로 봤었을 때 아마 금방 우리 애청자분들이 환영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지만 당분간 우리 텃세를 견뎌내셔야 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종합주가지수 중국은 어땠습니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전일까지 강세를 보였던 중국 심천 그리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오늘 등락을 반복하다가 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04% 하락한 3,675포인트로 끝났고 심천지수는 0.08% 상승한 2,492포인트, 항생지수는 0.12% 하락한 26,320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2거래일 연속 조금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8월 들어서 꾸준하게 거래대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머징, 특히 중국 쪽 시황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좀 특이사항은 기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네.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을 하고 석탄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시클리컬 업종들 혹은 석탄, 화학, 전력과 같은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정도로 특이사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역량이 많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가끔 우리 증시도 네. 뭐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렇게 그 투자자들 상담하실 때 그런 것들도 많이 여쭤보고 그러시나요? 솔직히 이러이러한 뭐 쿠데타라든지 정치적 이슈로 많이 질문을 하시긴 하지만 근본적인 혹은 근원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예. 편이고요. 다만 전쟁 혹은 네. 뭐 이런 쿠데타 같은 거는 원자재 가격에는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투자자 분들에게는 좀 주의를 요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적으로 요즘 그래도 중국 증시를 떠받쳐 왔던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어땠습니까? 좀 특이 사항 중에 하나가 오늘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강세를 보였어요. 네. 이런 원자재 섹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오늘 그 중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된 에너지는 중국의 중국 전력이라든지 남방 전력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에너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좀 법이 나왔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오늘 뭐 상해 전력이라든지 뭐 혹은 기타 전력 혹은 뭐 유틸 관련된 기업들은 좀 굉장히 강한 편이었고 반대로 이러하게 에너지에 관한 패러다임 혹은 중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시장을 개척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태양광 업종들 혹은 친환경 업종들은 조금 조정을 받는 것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가 심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약세가 일어나고 나서는 뭐 그 뒤에 기술적 반등 이런 거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특히나 전기 배터리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네. 심하게 받았습니다. 뭐 중국에서 대표하는 전기차 관련 혹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테슬라 효과 때문에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강세를 보였다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네. 길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 2, 3개월 동안 퍼포먼스가 좋았던 건 사실인데 전기차 소재 업종들의 반등은 좀 생각보다 약했다 정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뭐 고 PER, 뭐 세 자릿수의 PER 네. 혹은 EPS의 빠른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르는 거는 기술적으로 봐도 좀 크게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주목해야 될 게 뭐 콰이쇼, 그다음에 비리비리, 텐센트 이런 종목들도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최근에 중국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뭐 각 국가의 국부 펀드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중을 다시 늘리기 시작을 하면서 네. 중국의 기술주들이 다 같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뭐 콰이쇼나 비리비리 뭐 이런 기업들이나 텐센트나 같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오히려 텐센트와 같은 네. 그 뭐 시총 상위 업종들이 더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ETF 수급 혹은 뭐 펀드의 머니플로우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제 사견이긴 하지만 PER 세 자릿수 종목들이 아니라 과거 한 4, 5년 전에 비해서 네. 주가 수준이 4, 5년 전까지 돌아갔고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좀 급격히 증가한 기업들 위주로 좀 바텀 피싱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시장 리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의 주요한 뉴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게 안 떠시면 우린 무슨 재미로 이렇게 천연병을 받아들입니까? 아 지금 댓글창에서 아무도 지금 왜 이렇게 초음인데 잘하시지? 긴장도 전혀 안 하시고 그리고 어디 멘투스 뭐 이런 데 출연하셨었어요? 아 그 전임자였던 최용석 선임하고 네. 저희 미래에셋 유튜브에서 그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을 총 6화 진행을 했습니다. 좀 그때 딱 한 번 방송 경험, 녹화 경험이 있었고요. 네. 생방은 처음입니다. 야, 근데 그걸 다 아시네요. 네, 멘투스 나오신 분이네 하면서.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하나도 안 떠시고 그래서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손을 꽉 잡고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뉴스 따라잡기 한번 해 주시죠. 오늘 주목해야 될 뉴스는 뭐 있었나요? 오늘 앞에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력 관련해서 유틸리티 업종이 좀 많이 강세를 보였는데 전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각각 발전소에서 만든 걸 바탕으로 정부에서 직접 거래하게끔 기업들 간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마치 탄소 배출권처럼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게 좀 주요 사항이었고요. 이거 덕분에 보통 오늘 또 특히 강세를 보였던 게 송전탑 혹은 뭐 ESS 저장장치 이런 네.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력은 전선을 통해서 A와 B, A에서 B 혹은 각각 지역별로 좀 날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전선 업종들도 좀 강세를 보였던 게 좀 특징이었고요. 또 다른 눈에 띄는 점은 반도체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2014년 그리고 2019년 두 번에 거쳐서 반도체 육성 정책을 네.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화홍 반도체라는 곳을 홍콩 거래소 오늘 발표를 했지만 네. 9월 1일 날에 화홍 반도체 지분의 일부 약 0.08% 정도이고요. 107만 주 정도를 그 국가 반도체 펀드에서 매도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네. 따라서 화홍 반도체가 약 7%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또 SMIC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그 종목도 2%대 중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때문에 한국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좀 이 부분들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는 좀 크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있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첫 번째 펀드들이 반도체 펀드들이 좀 엑싯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중국 반도체 투자자분들에게 좀 리스키하게 다가왔을 수 있을 그렇겠네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중국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예전만 못하잖아요. 무브먼트가. 이게 뭐 일시적으로 좀 봐야 될지 뭐 아니면 전반적인 기조로 봐야 될지 저희들도 참 갑론을 박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또 우리가 혹시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었을까요?
오늘 눈에 띄는 거는 뭐 그동안의 강세를 보여왔던 심천 그리고 상해종합지수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예. 정도이고요. 오히려 일본 증시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그 가운데는 소프트뱅크. 뭐 일각에서는 뭐 스가 총리 퇴임 이후 뭐 소프트뱅크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기사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뭐 최근에 지분 교환한 것들 때문에 미국의 티모바일 관련해서 조금 더 지배 구조가 견조해졌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중국 증시 또는 미국 증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분들이 바로 밑에 있는 일본 증시는 전혀 관심이 없을까요? 일단 제가 영업점에서 예. 손님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한국이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종목을 한 주당 예. 한번 매매할 때 한 주 단위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100주 단위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일본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라고 네. 해서 좀 사려고 하다 보면은 최소 6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필요한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네. 표현을 하면서 증시가 아주 오랜 기간 약세를 그렇죠. 보여왔었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섣불리 다가가지 않는다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늘 궁금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도 한번 볼까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며칠 동안에 나스닥은 강세고 다우나 S&P는 비교적 약했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전일 기준으로는 다우지수가 약 269포인트 하락한 35,100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10포인트 정도 상승한 15,374포인트 네. 그리고 S&P500은 15포인트 하락한 4,520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지표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고용 지표들까지 각각의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실망스럽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테이퍼링이 좀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로의 뭐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고 그리고 금융주들이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9월 달 증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그래도 뭔가 강세인 분야가 있을 거고 조금 더 약세가 더 치우친 분야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에 뭐 소매 그 지난 하루 이틀 동안은 뭐 소매 판매나 이런 서비스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네. 특이한 거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위축됐다라고는 하지만 파월 의장이 그 인플레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을 한 이후로 네. 서비스 혹은 인플레 관련한 뭐 ETF라든지 종목들이 좀 최근에 강세를 보였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역시나 건자재, 해운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강세를 보였다. 이거는 글로벌 전체적인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네. 기대감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은 원래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테이퍼링이 뭐 좀 뒤로 미뤄졌다. 그러면 장은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 더 랠리 갈 것 같은데 오히려 약세였단 말이에요. 네. 뭐 원래 매니저님도 이럴 줄 아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손님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하실 때 네.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여쭈시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여쭈시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거고 제가 손님들에게 제안드리는 포트폴리오에 따른 거긴 하지만.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 네.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달러 강세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 기대감이 좀 약화되면서 달러 약세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만 네. 어제와 오늘 달러 자체는 좀 달러 인덱스는 좀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시장에서 테이퍼링 기대가 좀 희석이 됐다라고 하면서 나스닥 빅테크 업종들의 수급 쏠림은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 테크 업종들 돈 잘 버는 것도 알겠고 수급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도 알겠지만 히스토리컬 PER 같은 경우를 좀 같이 고려를 해보면 네. 조금 비싼 구간이 아닌가 가진 자들의 좀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잘 매도하는 게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작년까지는 중국 혹은 중국 개별 종목이라든지 예.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네. 펀드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굴릴 경우에만 중국에 대해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6월 말 혹은 뭐 7월, 8월 최근 3개월 동안은 꽤나 열심히 중국 쪽에 포지션을 늘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지난주 정도에 좀 발표가 난 건데 역사적으로 IMF 터진 이후로 이머징 마켓의 증시,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증시가 미국 S&P 500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된 구간이다라는 게 도표로 나왔어요. 네. 실제로 리먼 사태 때 한 0.3 그 S&P 500 지수 대비 이머징 전체 시가총액이 0.3에서 0.33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요? 이고요. 네. 아무래도 수급 쏠림 그리고 전 세계적인 네. 화폐 이제 달러를 발행을 하면서 달러 약세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제일 먼저 네. 발빠르게 코로나에서 좀 해소되는 국면을 보이고 네. 미국의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미국으로 자금 쏠림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아 그렇게 지금까지 그 지금 하락폭이 그렇게 큰지는 몰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궁금한 게 최근 미국에서 자신들의 경제 전망치의 하락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요. 그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등등에서 미국의 경제 전망치를 좀 낮추는 경우들이 좀 생겼습니다. 특히는 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기존에 한 6% 정도 네. 경제 전망 예상했다가 5.6%, 5.7% 수준으로 조금 많이 낮췄는데요. 네. 원래 미국은 역사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2% 정도 수준에 그치지만 네. 작년에 코로나 덕분에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한 6% 정도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경제 전망치를 이번에 6%에서 5.7%로 조금 낮췄거든요. 네. 이 기저에는 확실히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그리고 학교의 개학도 점점 늦춰지고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의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포지셔닝을 조금 줄이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했고 네. 최근에는 일본과 유럽 증시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비중 확대에 대한 전략을 좀 펼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것도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는 약간 이제 오늘 이슈가 테이퍼링도 있었고 미국의 경제 전망치 하향에 대한 소식들도 있었는데 조금 미국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부분을 조금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죠. 네.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뭐 1.35 수준까지 올라오고 오히려 테이퍼링이 늦춰진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뭐 채권에 대한 니즈가 뭐 강해지고 있다 혹은 금리가 오르고 있다 정도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빅테크와 뭐 빅테크로의 쏠림 혹은 시클리컬과 양분화 정도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매크로 환경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가 좀 멀어졌다라고 시장은 환호하고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강해지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라든지 뭐 금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에 진행을 하고 네. 테이퍼링도 뭐 9월 FOMC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11월에 하는 게 굉장히 유력하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늦춰지고 미국의 기술주가 계속해서 오를 거야라는 네. 생각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경기가 좀 옛날보다는 그 뭐랄까요? 랠리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좀 둔화되는 거라서 많이 희석될 것 같긴 했었는데 한동안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게 물류난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해결이 됐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운임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지금 4,500포인트를 찍었고요. BDI 지수도 3,200포인트를 찍은 상황입니다. 컨테이너와 BDI 지수를 동시에 보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물류, 물동량의 증가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원자재 가격의 급등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전 제일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투자는 건자재 업종에 투자가 좀 많이 있긴 했지만요. 예. 물류가 좀 그동안에 물류값이 올랐던 거 혹은 운임값이 많이 올랐던 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 게 맞습니다. 이게 다들 네. 코로나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쇼티지가 났기 때문이야 정도는 경제 기사를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텐데 그동안에 해운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머징 증시 특히 중국의 해운 업종들이 네.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 작년 초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반면에 미국에 상장된 해운 업종들은
올해 초부터 좀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코로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기존에 뭐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강제적으로 정부의 힘으로 코로나를 통제했던 국가에서는 물류센터 혹은 항구가 폐쇄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폐쇄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해운 운임은 많이 상승하지만 배는 많이 다니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초부터 혹은 작년 말부터 미국과 유럽의 항만이 좀 오픈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배들이 많이 뭐 지나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덕분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임금도 오르고 그리고 물건의 값도 많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운임 지표도 동시에 강했던 것이 좀 영향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크로를 이제 하나씩 짚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상반기 때 이슈였던 운송 물류 부분의 난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아 맞다. 최근 또 이슈였던 고용 지표 이건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테이퍼링과 혹은 매크로를 보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고용 지표를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연준의 입장은 고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 테이퍼링을 강행할 수가 없다라는 게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였는데 예. 지금은 조금씩 달리 보는 시선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는 임금은 올랐는데 서비스 부분에서 좀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동안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호텔 업종들이 강했던 거는 뭐 호텔 서비스업 지표 혹은 객실 점유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도 있지만 최근에 그것들이 좀 많이 낮아지기도 시작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서비스 업종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줄면서 고용도 같이 줄었습니다. 고용의 질도 많이 안 좋았고요. 임금만 올랐던 시장 상황이어서 오히려 좀 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그동안에 뭐 정부 재난지원금 같은 걸 지급을 하면서 물가만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이슈들이 좀 같이 나왔었고요. 고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재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용에 대한 니즈가 없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이제 축소하는 좀 주들이 하나둘씩 생겼고 이제는 재난지원금이 더 이상 넉넉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뭐 취업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증가를 할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말이 샜긴 했지만 여기서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고용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을 못할 거야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좀 적었던 것들 그리고 고용의 질이 이런 서비스 부분을 제외하고 제조업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이야라고 좀 단언하는 거는 좀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좀 강세론자들끼리나 받아들여지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궁금했던 게 있었었는데 오늘 그 코로나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미국 그 매크로 상황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미국이 델타 변이 확산돼서 뭐 미국도 개항 연기되고 했다는 뭐 이런 소식은 들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백신 접종률이 미국의 경우에는 70%를 넘어간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정상화된다라는 거는 누구도 의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돈을 풀어내는 거에 비해서 경기가 생각보다 느리게 회복되고 있다. 증시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천천히 오르는 것 같다라는 우려는 좀 혼재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손님분들에게도 좀 언제나 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미국의 EPS 성장률 혹은 뭐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경기가 정상화되는 건 좀 차치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백신 접종률을 보였고 미국의 연준은 전 세계를 위한 연준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연준이라는 걸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백신 접종 이 더 높아지고 경기 정상화를 선포하게 된다면 다른 이머징 국가들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서 먼저 경기 정상화를 선포를 할 텐데
그때는 다른 국가들이 경기가 정상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과거 2017년, 18년의 경험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달러 강세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머징 증시에서 모든 화폐가 달러로의 환전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만 갔던 장세가 있었었는데 혹은 내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가 정상화돼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만 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비중은 우리 헷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중국도 살펴봤는데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막힘없이 다 대답을 하시면 지금 실시간 채팅창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방송 체질이신 듯 뭐 강파고 오셨네. 그다음에 넥스트 레벨 뭐 그다음에 외모로는 하석진 닮으신 것 같다는 얘기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댁에 가셔서 편하게 채팅창 쳐다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제가 난이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물어보는 유럽 어떻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대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좀 덜 올랐던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은 산업에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유럽과 홍콩의 공통점은 대표 지수 유로스탁스라든지 홍콩 H 지수로만도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S&P 500 지수는 상위 10개 기업 중에 7개가 테크 기업들입니다. 네. 한국은 딱 2개의 기업들 정도만 볼 수 있고요. 유럽 S&P 유로스탁스 50의 경우에는 약 33%에 해당하는 기업이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갖고 있고요. 예. 홍콩 H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업종들이 금리 인상 혹은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좀 기대감을 갖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통의 유럽 증시에는 제조업들이 강세입니다. 네. 특히나 독일의 자동차 업종을 필두로 하고요. 물론 SAP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종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금융이 강한 나라가 유럽이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고 영업이익의 순증 혹은 매출액의 순증, 빠른 소비자들의 확보를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적었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미국에 비해서 좀 많이 소외를 받았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뭐 유럽 증시에서 뭐 신규 자동차 발주라든지 유럽의 경기 지표가 미국에 비해서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유럽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늘어나고는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또 유럽은 또 그랬군요. 난이도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원자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원자재는 작년 같은 기준만 하더라도 예. 혹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S&P 500 혹은 다우지수 대비해서 역사적 최저점 수준이었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철강 산업이 높이 뛰기 시작한 게 작년 말 올해 초부터였거든요. 최근에는 좀 철강이 좀 다시 소폭 하향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기는 하지만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히스토리컬 밸류에서 S&P 500이나 다우지수 대비해서 여전히 싼 편인 거는 맞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 아니라 좀 투기적인 성향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라늄 네. 이라든지 최근에 오르기 시작한 뭐 알루미늄 그리고 지난달까지 오르기 시작했던 철강들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것 같고요. 다만 BDI 지수가 혹은 물동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원자재 업종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그게 언제까지 좋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재고가 충분해졌을 때 네.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의 쇼티지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는 원자재가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원자재까지 술술. 난이도 좀 더 올릴까요? 네. 2040년 주가 지수 어떻게 됩니까? 농담이고요. 야, 끝내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 최파고님께서
후배님이라고 직접 오늘 안 오셔도 되는데 같이 와주셨어요. 그냥 자기가 후배가 알아서 잘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 또 꾸벅꾸벅 인사하고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고 가셨는데 굳이 왜 오셨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뭐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방송 체질이신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두둑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포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3프로 애청자분들에게 어떠한 시황을 전해서 우리의 주머니를 어떻게 해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가시죠. 네. 시계를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네. 제가 솔직히 지금 무슨 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에이, 네. 또 왜 이러세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최용석 선임께서 저의 네. 사수였는데 네. 5년간 같이 근무하면서 많이 배웠고 지금은 지점은 다르지만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네. 저 역시도 여전히 항상 부족하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제 손님과 저도 시장의 하나의 참여자일 뿐이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하나의 투자자입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웃으면서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3프로에서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동료의식 제가 요즘 많이 그런 걸 강조해요. 학생들에게도 강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이제 코로나19로 빡빡해지니까 나 하나 살아보겠다라고 가끔 동업자 의식이 없어지는 모습들을 제가 간간히 여기저기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딱 마지막 멘트가 우린 다 동업자 아니냐라는 말씀이 참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히려 잘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그리고 좀 실수도 해서 인간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글로벌 라이브 새 식구와 함께 멋진 출발했습니다.